똥손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경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드벨벳, 소녀시대 멤버들, 뭐 전혜림 씨 등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린 씨 얼굴형은 예쁜형. 피부가 일단 긴장하고 빛이 좋아요. 속눈썹 숱도 워낙 많고 눈썹 잘 예쁘고 진해서 길쭉한 달걀형도 아니고 흠잡을 데 없는 형. 저 완전 있어요. 정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덜어내세요. 덜어내세요. 피부톤보다는 반톤에서 한톤 정도 밝은 컬러 베이스를 했었고요. 잡티 입는 부분만 좀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주면 되는 거니까 얼굴과 목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쉐딩하기 전에 얼굴에 발랐던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씩 훑어줘요. 위아래로 같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목 밑에도 이렇게 턱선도 이 경계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같이 해주셔야 안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섀도우가 져서 슬림해 보이거든요. 사용하셨던 파운데이션 가지고 한 번씩 경계 두드려주는 거. 눈썹은 최대한 좀 결을 그냥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돼요. 살몬키스 컬러로 아주 살짝 전체적으로 펴발라 주시는 거예요. 건살보라떼 컬러를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찰토마토 컬러를 아주 조금만 입술 안쪽에만. 건살보라떼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블러셔를 했었거든요. 애플존의 귀엽게 하는 느낌에서 조금은 옆으로 가는 느낌. 너무 막 사선의 느낌이 아니라 귀여운 느낌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느낌.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컬러들을 이쪽이랑 눈 뒤쪽과 언더 삼각존 음영감을 살짝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면봉 사용해서 조금 펴주시면 돼요. 애교살 부분은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섀도우를 살 부분에 포인트가 되면서 살짝 광이 나게. 살짝 밑에 보시고 아이린 씨는 평소에 이렇게 점막을 안 채우세요. 당연히 채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점막을 채우지 않고 왜냐면 눈이 크고 속눈썹이 워낙 숱도 많고 빼곡하게 있어서 자칫 아이라인을 잘못 그리면 눈에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혹시나 쌍꺼풀이 두껍지 않으신 분들이나 난 속눈썹이 좀 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아이라인 점막 안 채우셔도 돼요. 눈 뜬 상태에서 꼬리 이렇게 빼는 것만 하거든요.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블렌딩. 점막을 좀 메꿔줘야 하는 분들은 점막을 살짝 채워주세요. 한 번 더 음영 섀도우로 부분을 좀 터치해주시는 거예요. 속눈썹 결이 잘 살아야 사람이 눈이 좀 예뻐 보여요. 속눈썹을 붙이는 각도라든지 속눈썹의 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속눈썹 결을 살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마스카라 픽스가 잘 되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정면 한번 보세요. 마스카라 하실 때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결 잘 잡아서 빗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에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언더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볼륨감을 주고 싶다 하실 때 이걸 한 번 더 빗어주세요. 뿌리까지 깊숙하게 바르지 마시고요. 눈썹 끝에만.